안녕하십니까.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는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중심으로 삼성 반도체가 평택에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를 얼마나 많이 활성화시킨 것인가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들어선 이후에 하루 평균 2만 1000명 이상의 건설 인력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요. 크레인만 월 평균 1100대 이상 투입되는 등 건설 장비들이 현장에 즐비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보면은요, 임직원들이 약 4000명, 협력사들이 약 3000명, 건설 인력들이 2만 몇천 명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이 경제를 일으키는 데는 삼성 반도체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앞으로 분명히 조성할 텐데요. 아마도 내년쯤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2021년부터 땅 파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이후에 기공식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반도체가 공장이 이제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에 잠깐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이 용인 원삼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면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아, 이 평택을 보면 이해라도 되는데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를 보면요. 이곳에 반도체가 들어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정말로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의 파급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요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삼은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선 효과로 바로 옆에 있는 배감 쪽이 거래가 8월 달까지는 잘 됐는데 9월 달 들어서면서 배감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곳에서 약 5km만 벗어나면, 시간으로 따지면 한 5분에서 7분만 벗어나면 안성으로 내려갑니다. 네, 안성과 거의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안성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라 저도 안성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로 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진행될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고 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픈마인드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왜 오픈마인드냐고 별명을 왜 오픈마인드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숨기거나 뒤로 감추질 않고 모든 정보 같은 것들을 오픈합니다. 네, 이 정보에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만 가져가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일을 하기 전에 컨설팅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 10여 년 있으면서 보험 컨설팅들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 보험도 했지만 법인 보험들, 단체 보험들, 약 50명, 100명을 모아놓고 브리핑해가지고 계약받는 그런 일들을 해서 컨설팅 같은 것들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부터 평택에 삼성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평택에 삼성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우연한 기회에 땅을 하나 사면서 그 땅이 한 3배, 4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평택 지역이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평택 삼성 반도체 고덕 신도시 중심으로 이잡듯이 정말로 그 지역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하고요. 임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개발 행위 하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어렵게 어렵게 자료들을 모으고 정보들을 모으고 기회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게이 부동산에 대해서 절세하는 방법, 비과세하는 방법, 개발행위 하는 방법, 뭐 다양한 것들을 여러 정말로 전문적인 분들에게도 배우고
숨은 땅구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대부분 그 정보들을 오픈하기를 많이들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배웠지만 시청도 다니고요, 출장서도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내 혼자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닉네임을 오픈마인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진 정보들, 어떻게 하면 개발행위를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하고 어떻게 하면 비과세 내지 절세를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토지를 비과세하고 토지를 절세하고 또뭐 개발부담금을 면제시키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그저께지요. 디지털 타임스에서 평택 삼성 반도체를 가다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내용을 했는데 오늘은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아래에 어떤 중요한 비밀들이 정말로 많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안성 쪽에요. 조회를 하면 조사를 하면 할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안성 지역이 정말로 굉장한 곳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안성하면 선비의 고장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인구도 안 늘고 성장도 안 하고 공장 들어온다면 다 쫓아내고 이런 동네인 줄만 알았는데 근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요? 안성에는요 고속도로가 4개가 지나갑니다. 이런 지역이 몇 군데나 될까요? 거의 별로 없고요. 용인이나 될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안성에는요, 제일 중요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평택에서 음성, 충주, 제천으로 빠지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또 안성을 지나가는데 중요한 곳으로 지나갑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쪽 끝에 라인 쪽으로 공도 쪽으로 지나가고 중부고속도로는 안성의 동쪽 끝쪽 일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는 안성의 정중앙을 거쳐 지나갑니다. 안성 시청에서 2km밖에 안 떨어졌고요. 안성 버스터미널에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완전 안성의 중심권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IC가 무려 2군데나 생깁니다. 세 군데나 생깁니다. 고산 바오덕이 IC가 생기고요. 그리고 동안성 IC가 생기고, 그리고 밑에 남한성 쪽에 하나가 또 세워집니다.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평택에서 부발로 이어지는, 이천 부발로 이어지는 철도가 또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MOU를 체결했죠. 안성시장, 평택시장, 이천시장, 용인시장, 경기도지사 다 함께 모여가지고 MOU를 체결한 그 평택 부발선 철도가 계획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철도가 이번엔 도심 그 수도권 전철이요. 동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요. 안성, 진천,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철도가 수도권 철도가 또 계획되어 지어 있습니다. 무려 고속도로 4개에 철도 2개가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또 핫한 38번 국도 있죠. 산업도로. 이 38번 국도가 안성을 동서로 관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어져 있는 이 안성이야말로 정말로 굉장한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한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릴 때 그때 잘라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여기 안 저기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삼 주변을 좀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입니다. 독성리, 고당리, 뭐 중릉리, 목신리 이쪽이죠. 이쪽은 학일리 쪽이고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135만 평에 120조를 투입한다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이 세워지면 수많은 크레인과 장비와 그리고 수많은 2만 명 이상의 인력들이 배치가 돼서 이곳에 토목과 건축과 다양한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한 기술자들이 투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현재 보면 이쪽으로요. 이게 SK 정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으로 고속도로가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뭐 이쪽에서 나오면은 제2 경부고속도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빠지거든요.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빠집니다. 이게 안성 고3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지요. 네. 그리고 요 정문으로에서는 자 볼게요. 네. 요렇게 계획되어 318번 국도를 타고서 가면 이 도로가 이런 식으로 SK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원삼 IC가 여기에서 세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 부분 표시한 것들이 뭐냐면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네. SK 하이닉스 쪽에서 중심으로 보면은 네. 여기서 보면 네, 이게 지금 컴퓨터가 프로세서가 좀 딸리나 보네요. 여기서 보면 그 원산면으로 들어가는 원산면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가는 길을 보면 여기 원산면에서 고당리 쪽으로 나가는 길이 원산면이죠. 여기는 상업지도 있고 상업지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나가는 라인 하나와 그리고 이쪽에서 17번 국도로 나가는 도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배감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 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원삼 하길리 쪽으로 빠지는 이게 정문 쪽이 되겠죠. 여기서 원삼 IC가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와서 정문으로 가는 요 길. 이 길이 한 2점 몇 킬로 정도 됩니다. 요 길이 한 거의 도로 확보해 놓은 것들을 보면요. 대략 한 30m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6차선, 4차선 이상 중류 도로로 네, 대류도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도로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밑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볼까요? 네,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안성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안성 쪽으로 내려가는 라인에 보면은 목신리 쪽이죠. 이쪽이 57번 국도로 내려갑니다. 네,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고3 저수지가 있고 삼성이 사놓은 땅들이 있습니다. 한번 PPT를 볼까요? 네. 그쪽으로 내려오면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안성에 대한 개발을 한번 볼게요. 안성 같은 경우에 보면 안성 도심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서 내려오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죠. 여기가 공도 쪽입니다. 실제는 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평택과 안성 사이 경계선에 위치해 있고 그 경계선에 공도라는 뭐 신도시죠. 공도라는 도시가 한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 근처로 하나 빠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이 중부고속도로는 일죽산, 일주 이쪽으로 해서 빠지는 일주 IC가 있는 이쪽 밑으로 내려가는 이게 중부고속도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가 이래 내려갑니다. 네, 이게 개통이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안성 도심을 통과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평택에서 부발로 이어지는 철도가 부발선이죠. 이게 철도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동탄에서 내려오는 철도가 안성을 거쳐서 진천 청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핫한 38번 국도 있죠. 38번 국도가 평택 포성 안중에서 와서 이 안성을 거쳐서 도심으로 빠져나가서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38번 국도는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와 교차합니다. 요 교차하는 지점에 뭐가 있냐면 동안성 IC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동안성 IC가 있는데
이 동완성 IC 쪽에는 보면은 이쪽이 중심이 될수 있겠지요. 네. 여기입니다. 네. 여기가 동완성 IC가 되고 여기 뭐 안성버스터 터미널이 되고요. 안성버스터 터미널과 여기 그 안성 종합운동장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 사이에 보면 동신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동신초등학교 우측으로 해서 38번 국도가 지나가는 쪽에 교차하게끔 여기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동완성 IC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내려오는 쪽은 이렇게 나가고 또 올라가는 쪽은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기도 하고 하겠지요.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3 저수지 IC 쪽 있죠. 바오득이 IC나 동완성 IC 주변에 있는 이 부근은 굉장히 핫하고 뜨거운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체인지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만 보더라도 직관 상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옆쪽에 있어봤자 그렇게 큰 지가 상승이나 뭘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IC, 나들목이 빠져나가는 쪽은 모든 물류의 중심이 됩니다. IC로 빠져나가서 물류회사나 창고나 공장이나 여러 가지 건생도 할수 있고요. 모든 것들이 물류의 중심이 IC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화물 차량들이나 모든 업무 차량들이나 그리고 공장에서 근무하는 여러 가지 운송 수단들은 이런 큰 대로 중심이나 아니면 IC 중심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물류 창고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근생을 할수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IC 중심에 있는 땅들은 유심히 봐야 되고 그쪽에는 나오면은 한번 자세히 관찰했다가 매매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지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면, 네, 네이버 지도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네. 이 부분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이 57번 국도를 타고서 쭉 내려가면 조금 더 작게 해볼게요. 쭉 내려가면 이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고요. 내려가면 불과 여기에서부터 중릉리입니다. 중릉리부터 이 북가윤리 사이는 불과 한 3.4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시간으로 따지면 고속도로로 따지면 한 3, 4분밖에 안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일반 국도로 따지면 5분 정도 거리에 안성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릉리, 목신리를 지나서 여기 경계선이 있는데 이게 북가연리입니다. 이 북가연리 쪽이 여기서부터는 안성이고 요 위쪽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 쪽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쪽에는 골프장도 여러 군데 있고요. 블루원 용인CC도 있고 또 이쪽에 골프촌 카운티 안성 H도 있고요. 여러분 용인 CC도 있네요. 이런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심하게 봐야 될게 SK 하이닉스에서 고3 저수지까지는 시간으로 따지면 10분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로 따지면 아마도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곳을 57번 국도 같으면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산자락에 붙어 있고요. 이 자세히 보시면 이 하천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하천 때문에 이 바깥쪽을 넘어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산자락 따라가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도로를 넓혀서 아마도 4차선으로 연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 57번 국도 따라서 자세히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보면 고3 저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부분에 스마트 IC가 생긴다는 거죠. 이 스마트 IC가 여기 생기면서 이쪽은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굉장히 저렴한데 작년까지는 그런데 저렴했는데 올해부터 이곳도 도로 중심, 이 57번 국도에서 이게 325번 국도로 전환이 되는데 이 325번 국도 요 라인 있죠? 스마트 휴게소가 세워지는 이까지 벌써 4차선 도로가
이미 공사가 돼가지고서 아스콘만 깔지 않았고요. 이미 공사가 돼가지고 길을 다 확장시켜 놨습니다. 내년 아마도 상반기쯤이면은 이게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이 밑쪽으로 내려가면요. 쭉 보게 초등학교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안성시청 있는 쪽까지 내려갑니다. 보게 면사무소를 관통해서 325번 국도와 관통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도로인데요. 여기서부터 안성 그 뭐 시청이 요 근처죠. 시청까지에서부터 위쪽에 올라가 봤자 거의 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4차선 이상으로 지금 공사가 들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이 제2경부고속도로가 고3 휴게소를 관통을 하면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여기죠. 동안성 IC. 예, 여기서 보면 동안성 IC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봤던 동신초등학교가 여기고요. 근데 이 주변에 보면 자세히 보면 다 절대농지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IC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38국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이 절대농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부 생산녹지 그리고 자연녹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왔을 때 이쪽은 거의 사용하기가 뭐 일부 있지만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왼쪽 서쪽으로 가면은 뭐 버스터미널이 버스터미널 앞쪽에 보면 40층 주상복합형 건물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안성 프로지어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면 안성 시청이기 때문에 이쪽은 도심권이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땅을 사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노려볼 만한 곳이 뭐냐면 동안성 IC에서 여기 보시면 종합운동장 사거리라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에 보면 땅들이 조금 있어요. 예, 쓸 수 있는 자연녹지 계획관리는 별로 없고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뭐 이런 쪽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IC가 생기면 종합운동장 이 사거리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쪽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여기는 이미 도로가 좀 넓혀져 있거든요. 이쪽으로 사거리이기 때문에 38국도가 지나가면서 이 사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붙어있는 땅들이 있다면 정말로 괜찮은 땅들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부동산이 3개가 있습니다. 한 3군데 정도가 있는데 땅이 없습니다. 땅이. 네, 나와 있는 땅이 얼마냐라고 물어봐도 땅 자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값을 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으면 일부 조금씩 조금씩 나왔는데 이 동안성 IC가 이제 확정돼서 이쪽이 확정돼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왔던 땅들도 다 집어넣고 있고요. 팔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변으로 IC가 인터체인지가 나오는 이 주변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위로 좀 올라가 있습니다. 쭉 올라가서 이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고3 저수지 부근입니다. 네, 고3 저수지 부근 이 일대를 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전에 안성이 자 안성의 개발 계획을 좀 볼게요. 안성시 개발 현황을 보면요. 고3 휴게소가 개설 예정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안성 테크로밸리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화하고 한화 있죠. 우리나라 대기업 한화하고 안성시하고 지금 같이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성 산업 단지가 16개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16개가. 예.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안성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산업 단지들이 지금 계획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보면요. 안성 강문 일반 산단 공도 물류 단지 조성 사업, 안성 북자 일반 산단, 동항이 일반 산단, 미양 일반 산단, 화물 터미널 조성 사업, 그다음에 뭐 안성 지문리 일반 산단, 그리고 여러 가지 진짜 셀 수도 없는 만큼의 산업 단지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안성이요. 정말로 지금은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보면 안성 산업 단지 16개가 조성이 되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오덕이 IC와 동안성 IC가 있죠. 그리고 고3 휴게소 주변 삼성이 사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삼성이 약 40만 평 이상,
삼성으로 드러나 있는 땅이 40만 평이 넘습니다. 뭐 1, 20만 평이 40만 평이 되는 그런 삼성이 사놓은 땅에 벌써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공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3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에서 고3 저수지 17만 평이 관광특구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평택부발선 신전철 개통 예정. 이건 하도 많이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동탄, 안성, 진천, 청주로 이어지는 수도권 전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좀 자료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스크랩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볼게요. 네. 안성, 진천, 청주공항 수도권 전철호나 하고서 이게 충북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보면, 동탄에서부터 안성,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충북 혁신도시, 청주공항,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한 95k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고, 더 선명하게 보는 건, 네,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렇게 해서, 뭐,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 네, 이렇게 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이것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발간 고속도로죠. 평택 부발간 철도 건설이 조기, 뭐, 추진 협약이 일어났었죠. 이거는 평택 부발간 철도 건설 조기 추진 협약.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좀더 빨리 추진하자라고 해서 또 모여서 이렇게 협약식을 MOU를 가졌던 내용입니다.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안성시장, 이천시장 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평택 부발선을 이제 조기 개통하자라고 협약한 사실이고요. 이게 평택 부발선 철도 라인을 보면 사실은 평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부발로 오잖아요. 부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성남 여주선은 이제 이쪽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부발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가면 충주 문경으로 2단계가 되고요. 부발에서 원주 강릉선입니다. 원주에서 강릉까지 또 이어지는 2단계로 이어지는 라인이 지금 평택에서 부발이 지금 이게 이제 개설 예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서 보면 스타필드 안성공도 스타필드 쪽 스타필드에서 한번 서고요.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것들 전에 봤던 그 부분은 공도에서 한번 서고 중앙대에서 한번 서고 그다음에 안성시청 안성버스터미널 그리고 적갈이 뭐 배태기역 해가지고 부발로 빠지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안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성에서는요, 2040년까지 현재 19만 명 정도가 안성시 인구인데 40만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모든 도시들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쪽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평택도 예전에 제가 왔을 때, 20년 전에 왔을 때는 30만이었는데 지금은 50만이 넘었습니다. 평택과 그다음에 세종과 그리고 안성이 그리고 용인이 인구가 증가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지도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고3 저수지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이 고3 저수지를 가만히 보면 SK 하이닉스에서 불과 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 부분에서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인데 이 안성을 정말로 관심 있게 봐주세요. 안성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안성 중에서도 고3 IC 주변 이게 2년 안에 개통이 됩니다. 2022년에 개통입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중에 안성 고3 IC, 바우덕이 IC죠. 고3 호수 주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안성 IC, 이 주변입니다. 이 주변은 정말로 관심 있게 보고요. 그리고 이 고3 저수지에서 좀 주목할 곳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계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류도로입니다. 소류도로가 아닙니다. 중류도로면 한 2m에서 15m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 도로인데, 이게 고3 저수지 주변에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이게 빠져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시골인데 이 갈 곳이 아닌데 벌써 이게 도로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갑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네, 길을 재보면 여기가 이제 사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내려오는 그 목신리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 사거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점선으로 표시가 되죠.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도로는 어디로 빠지냐면, 네, 삼죽 쪽으로 빠져서 동아방송대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왜 이렇게 한 4차선 분량 되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될까요? 그것은 여기 보시면 삼성이 사놓은 남풍리 산 15번지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단일번지가 뜹니다. 여러 번지인데 단일번지로 하나 묶어놨고, 이게 삼성이 사놓은 35만평이고요. 이 안쪽에 보면 다 계획관리입니다. 예전에는 임업용 산지였는데 이게 계획관리로 다 전환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지금 지도상 아직까지 이게 그 이제 수정이 안 돼서 그런데, 이쪽에 벌써 건물들이 세워졌고 토목해서 이 위쪽까지 배수로 다 지금 해놨고요. 이런 것들은 다 계획관리 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쪽 주변은 CCTV나 막 경고 간판들이 굉장히 많이 삼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 사놓은 이 주변에 보면요, 이 도로를 여기서부터 고3 저수지에서 나오는 여기서부터요, 여기 306번 도로인데 여기에서 삼성 입구까지 삼성에서 돈을 들여서 이 땅을 다 매입을 해서 안성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여기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것이, 기존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찍어보면, 경기 포탈 그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서 찍어보면 이 주변에는 다 삼성이 이 도로 중심으로 다 사놨고요. 네, 그래서 이 산도 떼봤는데, 등기부분을 떼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 도로뿐만이 아니고 이거 이 산 있죠. 이게 3,000평이 넘는 산인데 이것까지 다 이 부분까지 다 삼성이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세히 보면은 삼성이 이렇게 큰 땅을 여기에 소유할 이유가 없는데,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 7월 달에 삼성 헬기가 뜨고요, 삼성 임원이 오고, 그리고 삼성에서 한 4~5명 와가지고 이쪽에 지작물 조사를 다 하고 갔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서 그 간 내용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곳에 고3 저수지가 있는 이곳에 삼성이 사놓은 땅이 있다. 그리고 삼성이 어떤 일을 지금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공사도 시작했고요. 확정적으로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이나 안성에 있는 분들은 한번 부동산 같은 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말이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팩트만 설명을 드리면, 이곳에 이미 도로가, 예, 확장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요. 토지 보상이 다 나갔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삼성에서 복합개발진흥지구, 특별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공사를 한 것이, 이것을 사서 토지 보상을 하고 아스콘을 깔아서 안성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이 공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이지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고3 스마트 휴게소가 생기는데, 여기에 또한 스마트 휴게소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나오는 IC, 진출입이 가능한 IC로 여기가 현재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도로 325번 국도 도로상에서는 땅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농업 보호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기 딱 붙어있는 땅들은 작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요즘은 100만원 이하는 거의 보이질 않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보계면이 좀 낙후되어 있고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하이닉스에서 걸쳐서 고3 저수지 그리고 동안성 IC, 네, 이 구간을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개괄적인 부분만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안성 곳곳 어떻게 개발되고 또이 주변에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변의 땅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